자, 시작하자고요. 자, 168쪽. 168쪽 피라고요. 58번. 168쪽 5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추계 결정한다 그랬죠?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2번은 매감 환기 맞네요, 순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매감 환기는 취득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매매 사례가액은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성, 유사성, 이런 거를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얘기해요. 요약집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4번. 감정가액은 항상 2개 이상 감정평가 기간 평균액을 우리는 감정가액. 자, 5번 이내의 답은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환산을 안 합니다. 뒤바뀌었다고요. 환산가액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야,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뒤바뀌었다고요. 답은 몇 번? 5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59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여 양도차익을 구한다. 칠판하여 기준시가. 기준시가로 구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양도가액도 뭐를 적어준다? 기준시가. 그 다음 필요경비도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주는 거예요? 기준시가로 갈 때는 오로지 기준시가로만 구해요. 단 기준시가는 매감 환기 추계, 이거 결국 추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를 해줘. 그럼 이제 총 필요경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기준시가라고 하면 기준시가로만 구한다고요. 그럼 기준시가는 무슨 방법 중에 하나다? 추계결정. 그럼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 해줘야 돼요. 이 식을 알아야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 공제율,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예요. 총필, 미등기로 팔았다. 몇 프로? 0.3% 맞네. 자, 그 다음 3번은 등기되고 팔았네. 부동산 몇 프로? 3%, 7% 틀렸죠? 답은 2번. 자, 3번 사용권리는 7%예요. 3번, 4번은 사용권리잖아. 7%. 나머지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전부 몇 프로다? 1%. 1번, 2번만 알면 돼요. 자, 그다음 60번.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특별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추계 결정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계산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 보자고요. 자, 100 108, 194쪽, 108번. 194쪽, 108번으로 가자고요. 한번 문제라도 마음속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4쪽, 108번.
자,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시가로 양도 차익을 구하라. 그럼 기준 시가로만 구하는 거죠? 그럼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 기준 시가니까, 아, 1억 5천이 아니라 얼마예요? 4억이네요. 그죠? 그 다음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찾아야죠? 얼마예요? 1억 5천. 여기 보세요. 이거 기준 시가잖아. 그럼 추계했죠? 추계했잖아. 아, 기준 시가는 기준 시가로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대충 계산 공제한다.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간단하죠? 식을 알아야지.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얼마다? 1억 5천이잖아. 곱하기. 뭐 팔았어요? 등기된 자산, 부동산이에요, 이거. 그럼 몇 프로 공제? 3%. 그럼 1억 5천에 3%면 450이네. 그럼 총 필요 경비가 1억 5천 450. 그럼 450 빼면 뒤에는 550이 답이겠죠? 550이 답이요. 그래서 108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절대 양도비 이런 거 직접 비용 적어주면 안 돼. 이거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쓰는 거라고요. 실지 비용은. 자, 그 다음 109번. 109번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뭐예요? 절세 방법을 적용하라. 양도 차익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원칙을 뭘로 구하는 거야?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실지 거래가액. 얼마예요? 5억. 빼기. 그 다음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을 적어줘야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근데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알수 없다. 그럼 추계해야지?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매매 사례가액 있나요? 매매 사례가액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찾아봐야 돼요? 감정가액.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없으면 이제 기준시가 비율대로 뭐를 계산해야 돼요? 환산가액. 없으면 이제 환산가액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환산가액은 식이 어떻게 돼요? 양도가액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집을 여러 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억 곱하기. 기준시가로 나누는 거잖아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이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다? 1억. 이렇게. 그럼 4분의 1이네, 25%? 그럼 환산가액은 얼마가 나와요? 1억 2,500. 환산가액 만들었잖아요. 그럼 환산가액은 추계 결정한 거죠? 그럼 반드시 이제 뭐를 해야 돼? 대충 계산 공제. 대충 계산 공제를 해줘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몇 프로 곱한다? 등기됐으니까 3%를 곱해내. 1억에 3%.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3%. 그러면 얼마가 나와? 300. 300. 그럼 총 필요 경비는 두개더 해야지? 1억. 총 필요 경비는 얼마? 1억 2,800. 이거는 진짜 가액이다, 짜가 가액이다. 짜가 가액이야, 짜가. 그럼 진짜랑 비교해서 큰 거를 적어주면 답이죠? 이거 두개 합치잖아. 그럼 1억 2,800 맞죠? 1번. 그 다음 2의 금액, 진짜 비용을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 얼마 나왔어요? 미음에. 직접 지출한 비용, 양도 비용이죠? 그럼 1,000만 원. 플러스. 자,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자본적 지출액이죠? 1억 원. 1억 원이네. 그 다음 두 가지밖에 없네. 그럼 진짜로 나간 비용은 1억 얼마다? 천. 1억 천이잖아. 그럼 둘중큰 거를 적어줘야 돼요. 둘중큰게 어떤 거예요?
1억 2,800. 뒤에는 7,200이 나와야 답이죠? 7,200. 그래서 10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7,200. 이거 2,800 빼면 7,200 나오지 않아요? 계산 이거 뭐고 할 필요 없어. 그 둘 항상 잘 봐요. 절세하는 방법은 짜가를 구한 다음에 진짜를 구해야 돼요. 진짜를 구해서 둘 중 뭐다? 큰 거를 적어줘야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죠? 둘 중 큰 거요. 둘 중 큰 거. 이거 작년에 문제집 그대로 만든 거예요. 109번. 109번 알아들었어요? 근데 작년에 110번이 출제됐잖아. 자, 110번 한번 해보세요. 110번. 똑같아요, 원리는. 자, 문제가 뭐예요?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라. 이거 짜가를 구하고 진짜를 구해서 큰 거를 빼란 뜻이죠? 자, 출발. 일단은 실지거래가액 얼마예요? 양도 당시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양도가액은 매감기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사례가액 있네. 3억. 순서가 매매사례가 이게 양도가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빼기.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매감만기. 매매사례가액 없네. 감정가액도 없네. 그러면 뭐를 구해야 된다? 환상가액. 그 다음에 이제 계산공제 해줘야죠. 그러면 나오잖아. 이렇게 항상 계산공제. 그럼 환상가액은 자 3억 곱하기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1억. 1억이에요? 2억이잖아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그래서 2억분의 뭐다? 1억. 2분의 1이네. 그럼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죠? 그럼 양도가액도 배로 뛴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다? 1억 5천. 이렇게. 2분의 1이니까. 그럼 계산공제 해줘야죠? 그럼 1억에 몇 프로? 3%. 그럼 300이네. 그럼 총 필요경비는 더해야죠? 그럼 얼마? 1억 5천. 300. 1억 5천 300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는 진짜다 짜가다. 짜가. 그럼 1의 금액. 진짜를 구해야죠? 그럼 진짜는 양도비용과 자본적시출액이잖아요. 그럼 진짜 비용이 1억 4천이죠? 그 다음 공증비용 소개비 2천이죠? 그럼 얼마에 합치면 1억 6천. 6천이에요? 그럼 둘 중 큰 거. 이번에 이게 크네. 이게 크죠? 그럼 바로 3억에서 얼마를 빼? 1억 6천. 그럼 답은 뭐다? 1억 4천.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힘들어요. 50%의 확률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12번 풀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이에다가 무조건 뭐다? 진짜 비용을 빼요. 그럼 50%의 확률이 있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다 맞췄어요. 이 계산 문제. 이게 하면 5분 걸려, 여러분들. 이거 풀다가 셋분 놓친다고요. 그럼 이거는 알잖아. 에? 시간이 없다면 진짜 비용을 빼버려요. 그게 작년에 답이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다 맞췄잖아, 제 앞에 배운 사람은. 이런 거 신경, 이런 거, 이거 풀다가 날 사이에 알아들었어요? 그냥 계산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알아야 돼? 좌우간 추계 결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 공제하는 거예요.
계산공제식은 어떻게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이라고요. 부동산은 3%. 자, 됐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약집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뭐 배웠어요? 양도차익 배웠죠? 자, 칠판 주목. 양도차익 배웠어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한다. 두 가지를 배웠죠? 추계 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계산 공제한다는 것.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간다? 장특 공제와 기본 공제. 반드시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비교. 비교는 요건이 충족돼야 해주는 거예요. 단,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요.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약집 114 나와 있죠? 쭉 읽어보세요. 114.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꼭대기. 자, 양도소득금액은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뺀다고요? 양도차익. 그리고 2번 공제대상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해준다? 토건조.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 승계조합원은 투기꾼이에요. 투기 목적은 안 해줘.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1번 미등기 투기 목적 안 해주는 거예요. 2번 또 뭐 비사업용 토지도 투기 목적이죠. 두 가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어떻게 곱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요. 그럼 1세대 1주택과 나머지로 가죠? 1세대 1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최저 몇 프로? 24에서 최대 몇 프로? 80. 오른쪽을 물어보면 오른쪽 토지 팔았다, 건물 팔았다, 1세대 다주택 2개 팔았다, 3개 다 해주는 거예요. 최저 몇 프로? 10에서 30. 이렇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왼쪽 오른쪽 딱 정리 끝났죠 이거?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왼쪽 오른쪽. 자, 젊은 친구 이제 핸드폰 그만해야지, 공부해야지. 계속 3시간 가까이 이것만 하네. 우리 아들도 중독돼서, 중독돼가지고 군대 가면 못하잖아. 아주 저 군대 가니까 딱 불 꺼야 되잖아, 못해. 아주 좋더라구나 군대가. 이 우리나라 그 이 미세저 이 보통 이제 50% 이상이 중독됐대. 하루에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하면 중독자래요. 요즘은 전철 타면 애들도 중독. 20살짜리도 중독. 80대도 중독. 이거야. 다 타면. 대전도 똑같더라고. 그냥 앉으면 시간, 대전은 좀 덜 내. 수도권은 다 앉으면 이거야. 미성년자부터 그냥 이것만 해, 이것만. 근데 이거를 하더라도 뭐 영어를, 단어를 외운다거나 어떤 애는 독서를 하잖아. 그거 보고. 어떤 애는 게임을 하고 있어. 같은 인간 태어나갖고, 그죠? 난 참, 우리 아들은 게임만 해. 게임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중독되면 못 말려요. 그죠?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하다? 도박을 하게 된다고요. 도박을. 인터넷 통해서. 뜬구름 잡잖아. 도박. 다 그거는 중국에서 그 모니터를 두고 다 짜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은 우리 아들 지금 135만 원 월급 받잖아. 그래갖고 돈을 다 통제해버렸잖아. 게임 못하게끔. 단 5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하라 그래. 하던 놈을 중지시키면 군대에서 또 탈량해요. 그래갖고 매일 잃어. 그러니까 중독되니까 어쩔 수 없는. 그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따. 딱 따게 만들어. 그럼 돈 있는 대로 퍼붓는 거야. 퍼붓는 거. 참 안 됐더라고요. 그죠? 내 자식이지만. 그래서 나는 며느리를 얻을 때는 첫 번째가 뭐다? 게임 하냐 하냐. 나 그거 물어볼 거야. 한쪽은 하면은 한쪽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 키우냐 안 키우냐. 우리 애가 개를 좋아해. 개를. 강아지 요만한 거. 그럼 여자는 개를 싫어하는 여자를 원하고 싶어요. 딱 두 가지의 제 요건은. 그리고 세 번째는 30 넘어서 해라. 우리 아들은 40 넘어서 안 돼.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딱 정해져 있어. 40 넘어서 안 돼. 20대 하면 거의 이혼하잖아요. 요즘은 통계가 나왔어요.
20대 하면 젊으니까 그냥 승질나면 집에 가버린대요. 자녀 두신 분은 절대 20대 시키면 이혼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30 넘어서 하래. 우리 애들은 이혼 확률이 더 높아. 40 넘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예 안 가겠대. 참 슬픈 얘기예요. 그죠? 현실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114. 자, 요약집 제일 밑에 보자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잖아. 그럼 항상 보유기간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 다음 2번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죠? 2번은 2월 과세잖아. 2번 2월 과세는 항상 증여자 기준이죠. 5년 이내 증여한. 그리고 상속은 상속인데 뭐다? 가업상속을 물어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피가 붙어야 돼. 가업상속.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그냥 상속은 뭐다? 상속개시.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아까 배웠죠?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여부를 따지고. 자, 그 다음 115쪽 오른쪽. 오른쪽에 가면 동일 연도에 수혜 양도했죠? 그럴 때는 팔 때마다 다 해줘요. 자산별로 각각. 이 각각은 뭐라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최저 24에서 80. 나머지는 최저 10에서 30 각각. 자, 그 다음 결손금이 생겼다. 그러면 합산하죠? 통산. 단 주식은 합산하지 않아요. 항상 합산할 때 결손금은 어떻게 한다? 1호와 2호로 나눈다고요. 주식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올해 손해가 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2번은 2월 결손금. 차기 이걸 2월 결손금이라 그래. 공제한다. 다만 차기 이후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뭐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받아요. 이거는 투기 목적이니까 2월 공제가 나오면 뭐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있다. 이렇게 사업자는 받아요. 자, 그 다음 5번. 5번은 뭐다? 기본공제네. 그죠? 항상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 대상은 뭐다? 모든 양도자산. 딱 하나 뭐 빼고? 미등기 빼고는 다 해줘요. 그럼 공제할 때도 어떻게 한다? 1호와 2호로 나눈다 그랬죠? 1호, 2호.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얼마? 연 250. 그래서 결손금 더하기 빼기 할 때도 1호, 2호로 나누고 연 250만 원 뺄 때도 1호, 2호.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별은 1호, 2호를 얘기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116페이지 4번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있다. 이 지문은 뭐라 그랬어요? 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외자가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어. 건물 팔았어. 첫 번째 이 건물 팔아는 데건 일반 소득이야. 일반 소득. 근데 감면 대상, 감면 대상 농지를 팔았어. 그러면 연 250이잖아. 그럼 일반 소득을 어떻게 한다? 먼저 250 받고 감면 소득을 뭐다? 나중에 공제 받아야 둘 다 공제한다고요. 이거를 먼저 받으면 이거는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공유자산은 당연히 각자 공제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왼쪽 오른쪽 박스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가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네요. 매년 이것도 출제되는 거예요. 자, 169페이지네요 169-60번 169페이지 60번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이네.
그럼 1세대 1주택은 10년이니까 최대 몇 프로라 그랬어요? 80. 그럼 아닌 거는 1세대 1주택 외에는 30이 되겠죠? 이거 고가주택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3번. 요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법원이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기간은 등기가 불가능하다. 등기된 걸로 봐줘요. 그래서 장특공제도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4번은 등기된 토지 건물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그 다음 5번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항상 뭐를 뺀다? 장기보유. 그럼 답은 3번이네. 자, 넘어가죠. 자, 61번으로 가자고요. 61번.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 또 시기네. 항상 장특공제는 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누구 중심이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여부를 따지죠? 답이 2번이네. 수증자가 아니라 뭐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고요. 항상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이라고요? 증여자. 수증자 하면 틀려. 그리고 3번은 3년 이상 하나여 맞고. 자, 그 다음 4번. 동일 연도에 장비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을 여러 차례 양도하던 계속해줘요. 항상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 자, 그 다음 5번. 조합원 입주권. 과로는 제외예요. 포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외. 언제까지 3년 여부를 따진다?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인가일까지. 인가일 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원조합원만 해준다고요.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62번.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1세대 1주택이네. 10년 이상 80 맞고. 자, 그 다음 2번.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 안 해줘요. 맞고. 자, 3번. 등기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틀렸잖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장특공제는 토, 건, 알아들었나요? 취득 권리에서 뭐만 해준다?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는 거예요. 이해, 이해를 해준다. 틀린 지문이죠? 토건 부하면 틀린다고요.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부동산상 권리를 뭘로 고쳐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답이 3번이네. 또 4번 또 나왔네요. 불가능한 거는 뭐다?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다. 국내 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타 자산까지는 몇 호? 1호 자산이죠? 그 다음 주식은 따로 계산해 2호. 우리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의제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누죠? 여러 개를 팔았다. 손해가 날 때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나눠서 소득금액도 1호와 2호로 나눠서 250 공제해줘요. 그럼 국내 토지와 주식은 1호 2호죠? 섞어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주식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 건물이라고 나오면 합산한다 1호니까. 그러나 주식은 합산하지 않아요 1호랑.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63번.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1세대 1의 고가주택이네. 제대로 나왔네. 최저 24에서 80이죠? 중요한 것은 앞에요. 어디에서?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항상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이야. 그 다음 미등기는 투기 목적이에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자, 3번. 3년 이상 보유한 상가네. 상가. 그럼 30%죠? 답이 3번이네. 어디서? 양도 가액. 틀렸네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항상 장터공제는 양도가액 하면 틀려요. 양도차익이 이렇게 돼야지. 자, 그 다음 4번은 지대로 나왔네. 토, 건, 조 맞잖아요. 그 다음 5번 1세대 2주택자도 해줘요. 어떻게 해줄까요? 1세대 2주택자는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해주는 거예요. 다주택자도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는 24에서 80이고 나머지는 10에서 30까지 해준다고요. 다주택자도. 자, 그 다음 6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합니다. 순서대로. 2번 미등기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요. 맞고. 자, 그 다음 3번은 2014년에 하나 팔았고 15년 연도를 달리했네. 그럴 때는 뭐다? 그냥 250 하면 안 돼요. 각각이 꼭 들어가야 돼. 올해 250, 내년 250. 그러나 동일 연도에 같이 팔면은 뭐다?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각각. 올해 250, 내년 250. 그 다음 4번. 국, 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항상. 국, 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국, 외가 들어가면 뭐다? 장기는 안 해줘. 그러나 뭐는 해준다? 기본공제는 해줘요. 국, 외자가 들어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만 해줘.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국외 것도 해줘. 그래서 국 외자가 들어가면 장기와 기본공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니까 적용한다. 그러나 장특공제를 물어보면 배제한다. 이렇게. 그 다음 항상 소득별로 어떻게 한다. 벌써 틀렸잖아. 양도 차익에서 250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에서 항상 기본공제식은 이거 나왔잖아.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하는 거예요. 식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65번은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붙이라고요. 이번에 출제가 된다면 비교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한번 풀어봐요. 자, 읽는 순간 1번이네요. 토, 건에 한정하여. 틀렸죠? 뭐도 들어간다? 조합원 입주권. 그러나 투기 목적은 제외.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이거 고가주택이에요. 있다. 자, 그 다음 3번은 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차익에 맞고. 그 다음 4번 비사업용 토지. 뭐를 물어봐요? 기본공제 해줘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한다. 그 다음 5번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 2월과세. 항상 2월과세는 3년 여부를 따질 때는 뭐다? 증여자 중심이죠? 증여한. 증여받은 하면 틀려요. 증여한. 맞잖아요. 증여한 배우자. 증여 받은 하면 틀려요. 네 글자로 이거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나왔잖아요. 거기. 자, 그 다음 오른쪽 67번. 자, 오른쪽 67번으로 가자고요. 자, 소득세는 1회계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양도가 있다. 각각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 나왔네. 결손금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손금도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열거하였다. 틀린 것. 그럼 틀린 거는 무조건 뭐 찍으면 된다? 주식. 주식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나머지는 더하기 빼기 해요. 1호끼리. 그래서 주식 찍으면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68번은 좀 문제를 좀 고쳐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걸로 고치라고요. 이에도 별 3개 붙여야 돼. 전체 지문입니다. 틀린 걸로 고치세요. 고쳤어요? 1.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관리에서 이 용어가 나오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줄 뭐다? 일괄. 합쳐서 발표해요. 일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일괄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양도차익 계산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추계 결정하는 거죠? 옆에 기타 필요경비는 계산공제하잖아. 그럼 계산공제식은 뭐라 그랬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맞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공시지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 원칙이잖아.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 거래가액. 자,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자산별로 벌써 틀렸잖아요. 소득별로.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요. 1호, 2호는 소득별로 각각 연입해보시고 미등기 빼고 자산별하면 틀린 거예요.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 건, 조 3년 이상 1세대 2주택자 다주택자도 공제가 들어가요. 적용한다.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요. 4번 맞아요? 자, 그 다음 세율 한번 잠깐 보자고요. 요약제 118쪽 요거를 먼저 해요. 118쪽. 자, 요약제 118쪽. 자, 세율 파트 이번에 개정됐어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요약제 118쪽 폈어요? 자, 칠판 주목. 우리가 지금까지는 1호와 2호로 구분했죠. 취득시기 의제 나눌 때, 결손금 더하기 빼기 할 때, 그리고 250 뺄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가 1호입니다. 기타 자산은 등기, 이거는 2호로가. 그리고 주식 따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율을 물어볼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대상을. 자, 그래서 118페이지 봐요. 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없잖아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 봐요. 1호잖아 이게. 기타 자산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미등기로 팔았다. 뭔 뜻이에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미등기로 팔 수 있잖아. 등기 대상을. 그럼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로 간다? 70%. 그러나 취득 권리는 미등기로 팔더라도 등기할 수 없죠. 70%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등기는 세 가지만 얘기한다고요. 분양권을 미등기로 팔았다. 70% 틀려요.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되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거기 나와 있잖아요. 1년 미만은 몇 프로? 50. 1년 이상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초과누진이에요. 6에서 38 이렇게.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자, 근데 뭐는 주의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역시 미등기는 70이야. 그러나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은 뭐다? 6에서 38 이렇게.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박스 딱 정리하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꼭대기 타자산은 등기할 수 없죠. 등기달 등기할 수 없으니까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타자산은 무조건 뭐다? 6에서 38. 그래서 절대로 기타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6에서 38%다 이거지. 됐슈?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면 초과누진 나와 있죠? 과표가 1200만 원까지는 6%. 뛰고 얼마 마지막? 1억 5천만 원까지는 최고 몇 프로로 간다? 38. 이게 초과누진이야. 주식은 하나 둘 셋이고. 그 다음 세율 적용 방법.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개정법이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박스 시작. 그래서 뭐다 둘 이상 있죠. 작년까지는 뭘로 갔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어찌고 저찌고 해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것만 알면 돼. 작년의 답은 뭐였어요? 했죠. 둘 이상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건 작년 답이에요. 올해부터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양괄호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도 마찬가지다. 양괄호 3번 제일 아래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기타 둘 이상이 나올 때는 절대 높은 세율 하면 안 돼. 비교해서 큰 것으로 한다. 좌우간 높은 세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 없어. 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한 문제만 풀고. 자, 174쪽. 174쪽 69번. 69번, 70자 6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4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 뭐를 팔았는지 봐야 돼. 주택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5년 7월 15일에 양도했다. 이에 따른 양도세 과표가 1천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세 세율은 주택이죠. 그럼 1년 미만은 40이죠. 이거 봐요.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에 들어갈 때는 6에서 38%죠? 그럼 1년 이상이잖아, 주택. 주택이니까 1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는 6%, 1억 5천 넘어갈 때는 최대 38%죠? 답이 몇 번? 1번. 만약에 이게 토지라면, 상가라면, 이게 주택이 아니라 토지 또는 상가라면 몇 프로? 에?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가냐? 그때는 40을 찍어야죠. 주택이 아니라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면 40% 찍어야 돼요.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가니까 뭐를 팔았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70. 다음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토지네. 1년 미만. 50 맞죠? 2번은 1세대 1주택이네. 주택이죠? 1년 6개월이니까. 6에서 38 맞네. 1년 이상. 그 다음 미등기라고 결정되면 무조건 몇 프로? 70. 그 다음 4번은 상가 팔았네. 2년 보유니까. 2년 이상에 들어가죠? 6에서 38 맞네. 자, 그 다음 5번은 골프의 용권은 기타 자산이죠? 언제나 뭐다? 6에서 38. 틀렸네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절대로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무조건 6에서 38. 골프의 용권이 기타 자산이에요. 잠시 좀 쉬었다 하죠.